박수 한번 치겠습니다. 그 박수가 아니고 슬레이트 치라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라고 감독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 옆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이 가자! 아니 저는 슬레이트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박수 치길래 시작하는 건가? 자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오늘은 어이 카드 마술을 준비했어요. 오 소리 봐. 아무 이상 없는 한 번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. 자 일단은요 카드를 이제 이용한 마술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는 종류의 마술이 있을 거예요. Any card at any number라는 마술 아시나요? 아니요. 몰라요? 네. 어 그래요? 몰라요? 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카드를 관객이 고르고 숫자도 관객이 골랐는데 그 위치에서 선택한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. 확률이 진짜 굉장히 희박한 마술이죠. 뭐 일단 대충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자 이렇게 대충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고요. 대충 4등분으로 해놨어요. 어, 카드를 마음대로 섞어주세요. 섞어주세요. 뭐 여기 있는 것도 섞어. 카드를 4등분으로 나눠놓고 진짜 랜덤하게 막 섞는 거예요. 어, 섞었으면 여기 내려놓고요. 더 섞고 싶으면 더 섞어도 돼요. 오 이것도 섞어주세요. 섞어요 그냥? 어 섞어. 섞어. 섞고 싶은 대로 섞어. 그래. 그래 다 섞어. 그래 그럼 다 섞어 마음대로.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카드가 4등분으로 돼 있어서 골고루 섞은 상태가 되겠죠. 여기서 더 골고루 섞기 위해서 이 카드하고 이 카드 같이 섞어주시고요. 이 카드하고 이 카드 같이 섞어주세요. 완벽하게 랜덤하게 카드를 섞는 과정입니다. 굳이 리플 셔플 한 번으로 끝나도 되는데 더 섞는다고?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카드를 잘 이렇게 섞어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. 어 카드를 되게 자유롭게 섞으셨어요. 맞죠? 네. 이제부터 숫자를 뽑을 사람이 필요한데요. 숫자를 누가 할래요? 어 숫자요? 네 좋아요. 숫자를 선택하시기로 했습니다. 여기 있는 카드에서 카드 떼고 싶은 만큼을 뗄게요. 그 뗀 만큼 카드의 숫자, 카드의 양이 네. 선택하신 숫자가 되는 거예요. 이 정도 할 거예요? 더 떼도 돼요? 아니요, 안 떼도 돼요? 어, 괜찮아요? 네. 좋아요. 그 카드 그대로 손으로 감춰주시고요. 제가 못 보게. 자, 여기 남은 카드에서 이제 네. 석하가 할 역할은 카드를 뽑는 거예요. 카드에서 떼고 싶은 만큼 떼서 카드를 확인하고 네. 그 다음에 카메라에도 비춰줄 거예요. 떼고 싶은 만큼 떼서 카메라에 비춰주고 그 다음에 석화도 외우고 여기 위에 카드를 올려놓으면 돼요. 이렇게 톡 오케이 갈게요. 카드 떼서 카메라 보여주시고 확인됐나요? 네. 확인됐으면 이 위에 올려주세요. 여기요? 네 좋아요. 자, 다 됐나요? 네 좋습니다. 나머지 카드 섞고 싶은 대로 섞어서 이 위에 합쳐주세요. 안 섞고 싶으면 안 섞어도 돼요. 진짜 자유로. 오 진짜 리버스 마술. 오. 자 네, 좋아요. 자 카드를 이렇게 잘 섞어놨습니다. 카드는 4등분으로 분명히 나눠서 섞었고요. 그리고 두 패키지씩 합쳐서 또 섞었어요. 그리고 숫자는 선택하는 거는 진짜 본인이 떼고 싶은 만큼 뗐죠? 네. 그리고 카드 떼고 싶어서 분명히 원하는 위치에 카드를 선택한 거고요. 네.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카드가 몇 장인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, 열여섯. 16번째 위치에서 네. 선택한 카드가 나오면 신기하겠죠? 진짜 신기하겠죠? 네. 진짜 거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? 그렇죠. 네. 16번째요? 네. 16번째 있는 카드 확인해 볼게요. 천천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잠깐만. 열. 열. 몇 장 남았죠? 11, 12, 13, 14, 15. 잠깐! 뽑은 카드 뭐였어요? 이다이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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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아가 나오면 진짜 신기한 거죠? 네. 천천히 오고.
선택하신 이 다이아몬드를 찾는 신기한 아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기하지? 네. 노 세팅, 노 세팅. 진짜 카드 섞고 시작해요. 녹임이. 카드 확인해봐도 돼. 오. 세팅 같은 건 없는 것 같아. 세팅 당연히 없지. 섞었는데 너네가? 자, 그러면은 오늘 촬영을 도와주신 김석학원과 그리고 김지은 학생 굉장히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마술하는 곰 사무실에 자주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 넌 몇 번, 두 번째인데도 어색하냐? 안녕! 너도 어색하구나. 자, 어쨌든 안녕!